오늘은 이제 베타죠. 베타 이 녀석 아파서 이제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전병이 걸렸어요. 백전병이 걸려서 지금 치료 중이에요. 백전병은 이제 차차로 치료하면 되고 제 아가미 기생충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살림을 잘 하시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닦아주셔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백전병이 걸리면 이렇게 잡아서 수건에 눕힌 다음에 이제 닦아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 다음에 백전병 약을 주는 게 가장 빨리 치료되고요. 물 받고 나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겠죠? 힘을 강하게 하면 이제 눌려서 죽으니까 그것도 잘 하셔야 되고요. 저희 어머니 기술자라서 잘 하시네요. 이제 쟤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소를 옮겨야겠죠? 일단 대충 보여드리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아픈 물고기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도 약을 얘기했었잖아요. 약을 얘기했었는데 대충 사연은 다 이제 날짜별로 나왔으니까 그 어떻게 살렸는지 이제 그 설명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어떤 병이 걸렸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물고기가 있다고 치고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얘가 물 아래로 가라앉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키워서 지저분하게 관리하니까 네가 병에 걸리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 올 때에 아래에 가라앉아서 있었어요. 가라앉아 있어서 베타를 제가 처음 키워보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픈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하루 정도 있었어요. 하루 정도 있었는데 구피를 먹이를 줬죠. 없으니까. 베타 전용 먹이가 없어서 이 싸구려 다이소에서 파는 이 먹이를 먹었는데 잘안 먹어요. 잘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주워도 된다고 네이버 그러던데 아니에요. 주면 안 돼. 잘안 먹어. 베타 전용 먹이 요거 있죠? 요걸 사셔야 돼요. 요걸 사셔. 이거 이제 시간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래서 물을 갈자니까 저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해서 안 갈았어요. 안 갈았는데 갈아했던 게 좋았죠. 아무튼 물을 갈았는데 꼬리가 썩는 그쵸? 이제 사과 지는 질병이 걸렸었어요, 얘가. 그리고 아가미에는 아가미가 뿔긋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질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질병은 모르고 일단 그 상태죠. 그리고 그 질병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왠지 그냥 원래 물고기는 어떤 전문 그 수족관에서 마찬가지고 물고기가 오면 먼저 수독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백전병 약 이거죠. 다 보여드려야죠. 이 백전병 약을 넣어서 치료했어요. 큰 거에 저희는 20cm죠. 이일 한자 반 아니면 아 한자 반이야 한자도 안 되는 그런 어항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네자 90cm인데 90cm에 7g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반은 두개 정도 넣는 거, 그러니까 2g 정도 넣으면 돼요. 두 티스푼. 그리고 한자 반, 한자나 뭐그 정도는 1티스푼 넣는데 1티스푼 넣으니까 안 되고 2티스푼을 넣고 2, 3일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컵에다가 종이컵에다 넣어서 따로 조금만 요걸 해서 넣고 이제 소독해 줬어요. 소독해 주니까 얘가 이제 약간 새물로 갈아줬죠. 새물로 갈아주고 소독하는 거니까 이 백전병 약을 물을 갈아주니까 애가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약까지 넣으니까 상태가 더안 좋겠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보니까 이거 3일을 못 버티고 얘가 죽을 거래요. 그래서 얘가 아픈 상태라 산소를 넣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종류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산소가 없어도 살잖아요, 베타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파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다고 그래서 산소 있는 곳에 이제 큰 어항에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새끼 있는 움직이라고 새끼가 있는 그쵸? 통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 안에 있는 연가시가 나왔어요. 연가시.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엔 작은 통에 넣었었다. 그냥 작은 부화통에 넣었다가 이제 작은 부화통 이제 새끼가 있는 통에다 옮긴 거죠. 활동이 없으니까 자꾸 가라앉아 있으니까 활동 좀 하라고. 그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가시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 이만한 게. 요 조그만한 애한테 한 2cm 정도 되는 애한테 연가시가 이 정도 크기의 연가시가 나왔어요. 굉장히 크죠?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딱 직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얘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 아가미에 붉게 물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게 한 3일 정도 되는 상태예요. 지금 연가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얘를 이제 집중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에다 담궜으니까 또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쇼크 받으니까 한 3일, 4일 정도에 전체로 한번 주고 얘도 한번 더 담가서 해주고 해서 얘가 이제 약간 좋아졌어요. 약간 좋아지고 공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쵸? 산소가 있고 얘네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잡아먹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활동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4일, 5일, 6일 정도에 이제 한번더 해주고 하니까 아가미에 있는 그 붓기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꼬랑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이죠. 그러면 이쪽에 아가미에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탱탱 부어서 이렇게 있어서 완전히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근데 이제 베타라서 사는 것 같아요. 결론은 베타가 약간 더러운 물에서도 사는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견디는 거죠. 알기 쉽게. 그쵸? 굽히면 100%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솜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의지와 그쵸?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냉장이 왔어요. 냉장 이제 좀 저렴한 샵에서 이제 주문해서 냉장을 얘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제 여기 있는 기생충들이 날 빠지겠죠. 아무래도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못 먹다가 이제 막 입을 움직이니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일 정도, 5일 정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얘가 이렇게 음식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밥만 줬던 거야 알기 쉽게. 얘 밥을 안 먹네? 왜안 먹지? 하면서 그 전에 키우시던 분 수족관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이제 베트남이나 뭐 그런 데서 키웠거나 아니면 개인이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처분이 안 되니까 이제 살리고 싶어서 이제 수족관에 맡겼는데 수족관은 이 컨디션 회복을 못 해주잖아요. 개인, 어떻게 보면 이한 마리 때문에 2,000원밖에 안 하는 거한 마리 때문에 이 수족관 사장님이 이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생각 없이 그냥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막 밑에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세균성 질환, 그리고 꼬리에 이렇게 꼬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갔는데 삭아서 꼬리가 이렇게 지금 좋아지는 과정인데도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래서 백전병 약이 아니라 이거 항생제 약을 시켰어요. 전에 이제 영상이 있죠? 이 항생제 약을 시켰어요. 항생제 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항생제예요. 이거 낳는 거 꼬리.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전에 이제 영상 개봉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아가미 기생충 이게 이제 독하죠. 다슬기 죽어요. 잘못하면 물고기도 쇼크로 죽는 거예요. 이거 강해요, 굉장히. 그래서 웬만하면 안 넣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얘가 심각하고 일단 버티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죽을지언정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생충들이 이제 파먹어서 숨을 못 쉬어서 숨막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넣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복합제니까 이것보다는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줬어요. 다슬기 죽건 말건 일단 이거 넣었고 이거는 100% 죽는다니까 안 넣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아가미병, 아가미 기생충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걸 죽이는 건데 그 이게 배송되는 과정에서 얘가 백전병에 걸렸어요. 백전병이 왜 걸렸냐? 저희 집에는 백전병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걸렸냐? 가져온 풀에 얘를 갖고 오면서 갖고 온 풀이 있는데 그 풀에 기생충이 있던 거예요. 아, 백전병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온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백전병은 눈에 안 보여서 그냥 풀 같은데 이렇게 기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오거나 할때그 물고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수초 있죠? 수초를 통해서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없었어. 얘는 없었는데 지금 따로 이제 통에 갖고 있다가 여기 옮겼죠. 그러니까 얘가 낳는 과정에서 지금 백전병이랑 그 꼬리랑 날개랑 썩는 병이 이제서 막 발생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얘가 완쾌가 된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성장도 하고 이제 전용 먹이 아까 보였던 거죠? 이거 잘 먹어요. 그래서 약간 토하기도 하고 뱉기도 그러니까 뱉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참 미안하게도 제가 이제 먹이를 자꾸 주니까 제가 오면 먹이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면 이거 먹이를 먹어요. 미안하죠. 그러니까 저는 살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살리는 거지 애정이 있거나 뭐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렇죠.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처럼 전 착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애정은 없는데 이게 저거죠. 냉장이죠. 잠시 멈춰놓고. 그래서 냉장은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냉동실에. 그래서 넣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먹이도 이제 갖고 오긴 했는데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게 있고 냉장실에 넣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먹이들은 이제 미꾸라지 먹이에요. 육식성 미꾸라지 먹이 히카리죠. 히카리가 유명하니까 그 히카리 종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은가 회사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히카리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좀 알아주는.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좋은 걸 쓰고 싶다. 물고기를 안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사시면 돼요. 모르면. 중수 정도. 그죠? 초급에서 중수 넘어갈 때. 진짜 저번에 영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고수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요. 근데 그거는 진짜 호불호 갈려서 웬만하게 만들어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그 영상 전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꼬리 썩는 병이 있어서 이거죠? 이거 이게 복합제예요. 이게 복합제에서 이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아가미가 가장 이 꼬리 썩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꼬리 썩는 것도 심각한 병이에요. 꼬리 썩는 심각한 병인데 이 아가미가 3이라면 이 꼬리 썩는 거는 1이나 2가 돼요. 그래서 아가미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구피 같은 경우에 걸렸다 하면 그냥 뒤집어져서 죽어요. 하루 이틀 견디다가 그냥 꿰꼬닥 죽으니까 이거 먼저 치료해야 돼서 이걸 넣어줬네요. 그래서 조금 넣어줬죠. 그래도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고급약을 써요. 대부분 이제 외국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한국 제품도 고급이죠.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거 옛날 거죠. 이런 거다 옛날 거예요. 싸고 그렇죠? 싼거 제가 아는 거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몰라요. 처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쓰던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싼 거죠. 그래서 아가미를 치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약을 넣어줬고, 좀 괜찮아지면 요거 한번더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죠. 여기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쇼크 나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균제도 이제 강한 편이고, 백전병이 가장 무난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죽어요. 넣는다고 해서 죽는 물고기 있으면 그 물고기가 이상한 거야. 웬만해서는 죽진 않고, 요거부터 이제, 이게 1등급이면, 아까 2, 2, 3, 가장 이제 하이 레벨이죠. 이것보다 더 독한 약도 있긴 있다고 하대요. 예전에 들었는데, 더 독한 약도 있어요. 근데, 그러죠?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뭐, 충격받지 말라고, 이제, 우울증 약처럼 그 넣어주는 약도 있고, 별약이 다 있어요. 별약이 다 있는데, 뭐 그런 약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렸는가를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게 너무 지저분하죠? 새로 꺼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종이가 아니라 종이래. 그 수건에다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휴지나 그이 수건 그그 뭐죠? 행주 다이소에 가면 저렴한 행주가 있어요. 행주로 아주 살짝 이렇게 이그 백전병 걸린 부분을 닦아주셨어요. 오늘 닦아주셨어요. 약 넣는 날. 그쵸? 이 약을 넣는 날. 이게 이제 그 아가미병 약이죠. 그래서 약을 넣는 날 닦아주고 좀 좋아졌어요. 이거 닦자마자 애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처가 나거나 심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바세린을 발라줘요. 바세린 안 발라져, 사실. 근데 희한하게 바세린 바른 애들은 살더라고요. 안 발라지는데. 원래 전용 연고가 따로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생선이냐, 물고기도 이 전용 연구가 따로 있어. 따로 있긴 있는데, 시중에 구하기가 어렵죠. 팔지도 않는 것 같던데. 아무튼 연구가 있더라고요. 연구가 있는데, 바세린 발라요. 근데 전용 연구가 있다는 사실. 진짜, 저도 이제 딱한번본 적이 있는 건가? 아무튼 기억이 잘안 나요. 어릴 때 저는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연고가 있는데, 연고 바르면 뭐 낫겠죠? 전제 생각에는 후시딘을 바르면 될것 같아요. 후시딘이 저희 입에도 바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후시딘은 항생 연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바세린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냥 기름이니까. 근데 호불호 갈리겠죠, 이것도. 근데 저희 어머니만의 비법이니까. 저는 이제 물고기 잘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는 잘 살리셔서, 엉터리 방법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 근데 일단 물고기 사니까, 물고기들이 멀쩡해지니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추천하는 방법 아니에요. 바세린 바르는 거는 절대로 바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상처난 애들, 그쵸? 이제 아주 이제 죽을 애들, 이제 갈 애들을 이제 추억하면서 한번 발라주면 이제, 가기 전에 곱게 가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회복된 상태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 넣자마자 바로 좋아진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걔 치료했던 과정을 이제 설명해드렸어요. 대충 먹이에 대한 거는 이거는 식물성 비파 먹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미꾸라지 먹이, 아까 이제 냉장도 미꾸라지 먹이죠. 이 베타 먹이, 그다음에 이거 베타 먹이, 그쵸? 베타 전용 먹이, 새우 이제 다 가셨어요. 새우 다 가셨고, 막 탈출하다 이제 새우가 뚜껑이 없으니까 팍 튀겨서 나가서 죽었네요. 따로 집에다 이렇게 새우 죽을까봐 이제 집에다 마련해 줬더니,
다 가졌어요. 근데 일반 물고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전용,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용 먹이가 최고다, 그렇죠? 전용 먹이가 최고고 이카리처럼 상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급으로 생각하는 먹이가 뭐다? 넘버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 이거다. 이거 말고 어디였어? 싸구려. 요것도 이제 이름이 있는 그래도 그나마 이름 있는 건데 이런 거 먹이로 뒀을 때는 이거는 미친 듯이 먹어요. 히카리는 미친 듯이 먹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뜯어 먹어요. 그 정도예요. 히카리가 그렇게 애들이 미쳐서 먹네요. 예전에는 막 아무렇게나 막 키우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히카리가 그렇게 잘 먹네요. 근데 뭐다? 가격이 두 배예요. 비싸. 가격이 비싸네요. 그래서 대충 다 설명했죠? 그래서 대충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 베타 아까 보였던 베타를 어떻게 살렸는가 그 사연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타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꼬리가 거의 이제 이렇게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다 삭아서 없을 정도로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개도 거의 못 피고 그다음에 이 아가미는 시뻘개서 이제 기생충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음식도 안 먹고 바닥에 이렇게 있는 바닥에 있고 이게 음식물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떠다녀. 일단 떠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쵸?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아가미병이 낫고 그쵸? 이 꼬리도 이제 아까 그약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낫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물고기는 멀쩡했어요. 백전병도 안 걸렸었고 뭐 아가미병은 기본이고 우선 병이라든 병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갖고 온 물고기 중에 이제 꼬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 물고기는 이제 몸이 허약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라든지 그런 거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처음부터 그렇게 음식에 이제 쩔어 있었던 애라서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그렇더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러네요. 일단 백전병 균이랑 기생충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희 집에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백전병 균이 있고 딴 애들은 멀쩡한데 얘네들이 약해서 이제 옮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물생활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키워봤으니까 집에서 뭐 전문가처럼 이제 수족관을 만들고 막 가게를 운영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집에서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무튼 오늘은 그냥 아까 그 베타 키웠던 사연 어떻게 고쳤는가를 사연을 이제 정리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죠? 다른 사람도 볼수 있고 제가 이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살렸는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은 제가 이제 얘의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친 거잖아요. 그리고 대충 며칠이 지났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피의 경우에 이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넣어도 100% 이틀 안에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병이 아가미 이제 기생충 걸리면. 그리고 백전병도 마찬가지죠. 꼬리에만 백전병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꼬리를 닦아주고 백전병 약을 쓰면 4일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죽을 수 있어요. 초보자니까. 그쵸? 약 비율을 못 맞추거나 제 이제 블로그에다 비율도 맞추는 거 이제 몇 그램 넣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비율을 못 맞추니까 쇼크로 약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면 이제 기생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 온도도 중요하고 환수도 중요한데 그걸 못 맞추니까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제 4일까지 이제 버티다가 하얗게 이제 생기는 게 점점점 자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까지
여기 잎까지 다 퍼져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저도 많이 한 4년 넘게 키웠어요. 저도 4년 넘게 키웠어도 매번 이렇게 해서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구피의 경우 4일 안에 죽는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약을 써서 살릴 수 있다. 이 영상처럼 막 영상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으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희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해서 죽을 수 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희망을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0마리 죽여요. 그러면 한 마리는 살아. 처음엔 그렇다니까요. 이게 희망을 가지면 안 돼. 희망이 없이 그쵸? 20마리라면 한 마리 살까 말까야. 그 정도로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한다. 아,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 난 바본가? 저 사람 바보 같은데 어떻게 살리지? 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술이 다 있죠. 나름대로 이제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사람마다 뭐 경험죠? 경험이 있으니까 구두닦이도 이제 교수님 데려다 구두닦이 백날 가르쳐 봤자 아무리 날뛰는 교수님도 의사 박사도 구두 손질을 못 한다니까. 그 세계는 또 그런 게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키워봤으니까. 그러니까 4년을 키워보시면 알아요. 뭔말 하는지. 그러니까 대충 그러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이제 해본 사람이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4일 안에 죽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이틀 안에 죽는 것보다는 4일 안에 죽는 게더 느리겠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흔한 질병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질병. 뭐그 이렇게 말라 빠지는 질병이 있어요. 이렇게 배가 홀쭉하게 이제 내부 기생충이라거든요. 외부 기생충. 이건 외부에 달라붙는 기생충.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 이거 말라 죽는 건데 이거 말라 죽는 건 진짜 잡기 어려워요. 이거 잡는 분은 이제 그 수족관 하시는 분도 이거 못 잡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약을 줘도 잘안 나서요. 왜냐면 물고기 안에 이제 기생충이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폐사율이 이제 오래 살아요. 이게는 생각보다 오래 살아. 근데 폐사율이 90%에 가까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는 물고기 병원 있다고 하잖아요. 유일한 한국에서 유일한 병원 있다고 하는데 대충 그렇고 뭐 유전적인 문제, 뭐 이렇게 꼬리가 갈라지거나 구피 같은 경우 이제 가족끼리 계속 번식하면 꼬리가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갖고 왔을 때 2시간 정도 담가놔야 돼요. 그 수조 안에 이렇게 반그 비닐체로. 그러면 이제 물을 빼야죠. 물을 약간 뺀 다음에 이제 넣고 이제 2시간 정도 있 다음에 이제 해야 돼요.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적응도 시켜주고.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쇼크로 이제 물 온도 차이 때문에 그 물이 여기 이제 배송될 때는 물이 한, 20도 아래거든요. 20도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제 6도 차이가 나잖아요. 6도, 2도만 차이가 나도 애들이 뒤집어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6도 차이, 10도 차이 막 그렇게 나니까 애들이 왔다가 확 뒤집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또는 바로 넣으면 이제 애들이 봉지가 막 개봉되고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막 갑자기 이제 이렇게 조그만 봉지 있다가 이렇게 넓은 수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강하거나 갑자기 올라와 이런 그러니까 놀라서 자기 딴에는 이제 숨어 다니라고 그러니까 탈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막그 지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부력 맞춰주는 그게 있어요.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살아 있는데 눈은 멀쩡 떴고 뻐끔뻐끔하는데 뒤집어지셨어요. 막 헤엄치고 다녀. 그러면 그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물고기 있으면 그냥 내비두면 죽거나 아니면 쇼크로 그냥 죽는 경우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좀
잘 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하시는 분은 이물 온도 이제 짝 맞추 딱 해서 대충 해도 한 20분, 10분 안에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는 그죠? 그냥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못해도 30분 이상 이제 여기 누시면 돼요. 대충 가장 이제 죽이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설명했죠. 그래서 뭐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또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이제 아픈 베타 이제 살렸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별거 없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고기를 키우시는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제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또 얘기하고 할지 모르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구피는 이걸 먹이를 꼭 줘야 돼요. 구피를 죽이는 경우가 비파잖아요. 비파 그림이죠. 아이고 흐릿해. 비파 이제 이끼고기잖아요. 이끼고기를 이제 가정에서 잘 키우시는 분이 있고 많이 죽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수도 이걸 잘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키운다고 저희 집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근데 비파는 먹이를 꼭 줘야 돼요. 이끼를 먹고 사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돼요. 먹이를 꼭 먹어야 돼요. 계속 먹고 사는 애라기 때문에 이 비파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뭘까요? 문제 모르겠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실지렁이야. 실지렁이 살아있는 실지렁이를 가장 좋아해요. 육식성 먹이죠? 육식성 먹인데 잘 먹는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실지렁이를 주시면 튼튼해져요. 굉장히 잘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이제 딱 이제 한번 먹어보면 완전히 거기 달라붙어서 실지렁이 그 생물이죠. 그래서 달라붙어서 다 먹어요. 그게 이제 비파 굉장히 저거죠. 살찌우는 방법이죠. 이제 너무 아픈 비파 못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육식성도 한다고 해서 육식성 먹이를 주면 잘 먹을 것 같지만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먹이를 꼭 주고 이거 잘안 먹어요. 근데 히카리니까 먹을 수 있겠죠. 히카리면 이게 무슨 저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샀어요. 히카리가 있으면 그걸 잘 먹겠죠. 대충 이것도 잘 먹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샵에서 아무거나 샀어요. 그래서 가장 뭐 죽이는 것들 뭐 그런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 이제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건 동물성 먹이 이거 잘 몰라서 저는 막 아무렇게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이제 전용 사료를 물어봐서 샀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미꾸라지 사료를 얘기했고 아 까먹었다 얘기하려다 하니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런 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생각나려고 하다가 말다가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딱 생각나려고 하다가 딱 테트라민을 이제 미꾸라지가 진짜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테트라민 먹으면 배가 터져서 죽는 것처럼 소화불량 걸려서 이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테트라민을 주지 마세요. 미꾸라지 진짜 미친 듯이 먹거든요. 살도 엄청나게 쪄요. 비파도 마찬가지예요. 비파가 아까 얘죠. 얘가 테트라민 진짜 잘 먹어요. 잘 먹기 잘 먹는데 뭐냐 테트라민은 거의 중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수질에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테트라민만 먹였거든요. 오직 근데 애들이 미친 듯이 요 히카리처럼 미친 듯이 먹어요. 미친 듯이 먹는데 뭐냐 수명이 짧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족관에서는 막 키워서 이제 팔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죽으면 나한테 이익이니까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는 이제 테트라민을 안 주고 이제 이런 전용 사료를 이제 주는 게 좋다.
저도 이제 진짜 테트라민만 먹여서 키웠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온리 테트라민 주고 키웠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전용사료를 줘야 된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수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수 아니고 많이 키워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충 그래요. 이제서야 뭐 전용사료 줄 정도인데 이게 중수예요. 초보자지, 그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베타 회복 어떻게 시켰는지랑 뭐 간단한 잡다한 것들 그쵸 했어요. 그래서 영상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보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네요. 그쵸? 아무튼 별로 없는데 내용은 열심히 했네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